여기 쩌는디. 잘 찾았다? 내가 쩐. 아, 여기 이거 다 마시면 리필도 해준대. 그래서 카페 이름이 리필이야, 리필. 리필. 너 리필 스펠링 알아? 야, 이제 고3인데 공부 얘기하지 마. 어차피 공부해야 돼. 야, 아침부터 책 보는 거 봐. 원래 대학생은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아직 고3도 안 해봤는데 내가 대학생을 어떻게 하니? 완전. 하나, 둘, 셋! 아, 뭐야. 아, 씨야, 다시! 니 늦게 폈잖아! 야, 늦게 피긴! 그래서 저녁 뭐 사줄 건데? 아, 저녁은 저녁이야. 숙소로 죽겠는데. 야, 근데 이거 먹으니까 좀 낫다. 야, 나도 이제 체력 달려서 밤새 술 못 먹겠어. 늙었나 봐. 쟤네 좋겠다. 아휴, 좋겠다. 되게 어려 보여. 고등학생인가? 아, 야, 과제 이거 언제 다 하냐? 야, 이거 어제 제출이었어. 에이, 나 먹었다. 여보, 리필하러 가자. 이거 리필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음료 구입 2시간 이내에만 리필해드리고 있어서요. 아, 진짜요? 저희가 잘못 알았나 봐. 저기 3시간까지 된다고 적혀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바로 리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못 보던 얼굴인데 새로 들어왔나? 그런가 봐. 도영이 여기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왜? 잘생겼잖아. 아, 도영이 남자 볼 때 얼굴 안 봐. 나한테 얼굴 본다 그랬는데? 야, 얼굴 보면 널 만나겠냐? 아, 형 죄송해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려야 되는데 바빠서. 곧 다른 누나 올 거거든요? 그 누나 알바력이 대박이에요. 그래? 어? 오셨네요. 왔어 누나? 나 사실 많이 당황했어. 어? 알바도 처음이라 정신없는데. 한재이 너였어? 새로운 알바가? 너잖아, 박진우. 야, 한재, 박진우, 둘이 또 왜 같이 오시나? 어? 둘이 사귀지? 취소하다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야, 우리 사귀는 거 아니라고. 소문 잘못 나서 나 여친 못 사귀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여친 못 사귈까 봐 걱정돼? 내가 책임져 줄까? 여기 꼴뱅이 싫어. 빨리 들어와! 아! 빨리 술 마시자. 사실 나도 눈치채고 있었다.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야, 그건 그렇고 심심한데 우리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어? 오, 재밌겠다, 야, 괜찮지, 재밌겠다. 첫 판부터 쉽지 않아. 한재이 바다바다 김바다 내 이름을 내가 불렀네. 당연히 한재이. 야, 뭐가 당연해요? 아, 나 진짜 이거 은근히 기분 나쁘네. 진짜 나 안 할래. 꼬, 빨리 쓸게. 네. 야, 그럼 한재이, 박효. 한재이. 그러면 한재이, 김진우. 한재이. 근데 나는 너 진짜 친한 후배, 아니 친구로 생각했거든. 여자로 본 적은 없었어. 할 말? 어? 안재스! 앉아? 너 또 진호스랑 카톡하냐? 응, 다음 주 화요일에 떡볶이 먹기로. 너도 갈래? 미쳤니? 니네 데이트하는데 내가 끼게. 아,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 거 아니거든.
야, 이 화사아. 너 다음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왜? 그날 무슨 날인데? 아, 나 돌렸네, 진짜. 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면서 고백하는 날. 그날 왜 단둘이 만나냐고. 떡볶이 먹으려고. 아, 뭐 놀고 있다, 진짜. 아, 그리고 진호가 할 말 있대. 야. 딱각 나왔어. 이 각이 보통 각이 아니야. 완전 직각이야, 어? 진호스, 나한테 고백 살라는 것 같은데. 헤이, 무슨 고백이야. 무슨 고백이긴 발렌타인데이 고백이지 등신아. 야, 니네들이 그렇게 붙어다니는데 안 사귀는 게 더 신기해. 넌 친하다고 다 사귀냐?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귈 순 없잖아. 아, 나 재수없는 새끼. 맞는 말을 잘해. 야, 너 그럼 잘 생각해야 된다, 어? 이게 잘못 거절하면 아주 다시는 친구도 안 되고 엄청 어색한 사이가 한 명 생겨. 그게, 와, 야, 너 어떻게 상상해버렸다, 와. 그럼 잘 거절하는 건 뭔데? 넌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좋아해! 이런 건 어때?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면 좀 마음 정리가 편하지 않을까? 미안,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 어머, 등신. 야, 너 진호가 어떤 애인지 몰라서 그러냐? 박진호 하면 호기심, 호기심 하면 진호파. 꼭 물어볼걸? 누군데? 그걸 내가 왜 말해줘야 돼? 나도 너 좋다, 사귀자. 이런 말은 못해줘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진 알려줄 수 있잖아. 저기요, 좋아하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누구라고 하실 건데요? 아이유? 수지? 야, 차라리 트와이스라고요. 그럼 이런 건? 나 곧 군대 가니까 힘들어하지 말라고. 나 곧 군대 가잖아. 만날 시간도 없을 텐데 괜히 마음고생하지 마. 오빠, 지금 나 위해서 걱정해주는 거야? 아, 나 정말. 너 진호랑 친한 거 맞냐? 얘는 그런 거에 더 감동받을 애라고. 나 매일 보고 매일 만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2년? 기다릴 수 있어. 나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오빠 건강히 잘 다녀와. 힝! 이러지 않겠냐? 나 매일 보고 매일 만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2년? 기다릴 수 있어. 나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오빠도 몸 건강히 잘 다녀와. 그러지 않겠냐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건데? 최대한 명확하게. 난 너 안 좋아해.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 아, 상처받을 것 같은데. 아니야, 됐어. 야, 이런 상상을 왜 하냐? 고백은 무슨. 그러니까 네가 여지를 주는 거 아니야, 임마. 아니, 진짜 나쁜. 내가? 어. 야, 어려우면 그냥 외워, 어? 따라해봐. 나 너 안 좋아해. 나 너 안 좋아하는데? Love. 뭐야? 뭐긴 뭐야, 초콜릿이지.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 고마워. 오빠. 어? 우리 사이다 마실래? 사이다? 그래. 이모, 여기 사이다 두 개 추가요. 사실 나도 많이 걱정했었어. 네가 진짜 고백하면 어떡하지? 하긴 고백이 쉬운 일도 아니고 다행이다 싶었어. 나도 너 진짜 좋아했거든. 여자가 아니라 친한 친구로. 미안해. 네 맘 알면서 계속 모른 척 했던 거. 그렇게 하면 너도 금세 마음을 접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 먼저 갈게. 어, 들어와.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널 헷갈리게 했나 봐.
나 오빠 좋아해. 근데? 어? 난 너 안 좋아하는데. 앞으로도 내가 널 좋아할 일은 없을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린 친구잖아.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볼 거지? 난 오빠랑 친구는 못해. 아니, 사실은 한 번도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골라. 나랑 사귀거나 아님 우리 보지 말자. 그럼. 보지 말자. 그땐 네가 상처받더라도 확실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사이가 될 줄은 몰랐는데. 저기. 네? 저희 건 언제 리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리필해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뭐야? 둘이 아는 사이예요? 오빠, 마무리 잘 부탁해. 저기 진호야. 어? 할 말 있어? 진호야, 너 나랑 같이 일하는 거 괜찮아? 에이, 2년 전이다. 그래, 2년 전. 왜? 설마 내가 아직도 오빠 좋아할까봐? 끝났어. 아, 새로운 알바 잡아가지고. 근데 우리 정말 괜찮겠지?